키스앤크라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키스앤크라이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키스앤크라이가 그 있죠? 인사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앤크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부터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앤크라이의 막내이자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소유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앤크라이의 디아입니다. 네. 솔로로 디아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벨라의 미우로 활동했던 이제는 본명을 쓰는 키스앤크라이의 리더 보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앤크라이의 해나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 해나. 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최근에 뭐 키스앤크라이도 데뷔를 했지만 디아의 레딧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실제로 겨울왕국을 좀 보셨나요? 아, 네. 겨울왕국 4번 봤습니다. 아, 영화관에서 4번을? 네, 영화관에서 4번. 그걸 보고 나서 어땠어요? 아, 이거 레딧고 이건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다. 네, 되게 여자들이 예쁜 가방을 보면 되게,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가수로서 너무 예쁜 곡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아, 이건 꼭 내가 불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디아 양의 그 레딧고가 가장 좀 와닿았던 건 네.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 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자들이랑 네가 불렀으면 참. 아, 뭐 이러시면 벌써부터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남성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거고. 아, 근데 어떻게 네 명이 다 노래를 잘하네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보컬 그룹이니까요. 네, 네, 저희는 일단 실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모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더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 아니, 외모만 보면 그냥 아이돌 그룹이에요, 걸 그룹이에요. 아, 좋구만. 배고프죠? 유미 씨. 네. 아, 진짜 너무 족발이 계속 떠올라요. 아, 족발은 아까 우리 디아 양 거였는데. 네, 제 건데. 저희 식성이 똑같아요. 아,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럼 둘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된장찌개가 좋다, 김치찌개가 좋다. 야. 뭐? 뭐? 야. 해봐. 진짜 해봐. 저희 우리 몇 년 친구지? 14년 친구예요. 14년 친구. 나는 빨강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하나, 둘, 셋. 우리도 해. 아, 그래요? 여기로 갈게요. 나 좀 무서워. 우리 먹는 걸로 해줘. 우리 먹는 걸. 먹는 걸로. 먹는 걸로. 정말 어려운 걸로 갈까요? 응. 나는 내내 치킨이 좋다, 교촌 치킨이 좋다. 하나, 둘, 셋. 내내. 너무 싫어나. 저희 너무 공통된 지인. 나는 4명 다 좋아해요 이거. 내내 치킨을. 네. 그래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비빔냉면이 좋다, 물냉면이 좋다. 하나, 둘, 셋. 비빔. 오, 비빔. 와, 대박.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비빔냉면이 좋다, 물냉면이 좋다. 하나, 둘, 셋. 비빔! 나는 짜장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짜장! 나는 짜장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짜장!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서 짬장 들렸거든요, 지금. 짬짬장! 약간 틀린. 짬짜면인가요? 예, 짬장. 예. 짬짜면인가요? 야, 같이 생활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호흡이 얼마나 한 거예요? 저희 4명에서는 네, 1년 정도? 네. 4명 같이는 1년 정도 했고. 유미가 들어오기 전에요. 디아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요? 유미랑 정말 같이 하고 싶다. 이번에 정말 유미랑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언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유미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미처럼 진짜 얼굴이 이쁜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친구가 없어요. 유미는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각종 개구리 댄스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맞아. 또 저희 키스앤크라이의 골반 맡고 있거든요. 골반이 맡고 있어요. 골반이 아니라 하체를 맡고 있어요. 자, 과연 유미가 보여주는 여러분들을 위한 댄스는 어떤 댄스일까요? 유미 댄스 갈게요! 야, 너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아유, 성숙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디아 씨 주접 보여주세요. 나도 되게 보고 싶다. 디아 그거 보여주면 되겠다. 이거. 아, 나 이런 거 안 되는데. 디아 주접 하는 게 있어요.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망가지지는 말라는데 망가질게. 못 봤어. 봐야 되겠다. 이거 봐. 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키스 앤 크라이였습니다. 안녕.